분노하는 민심에는 전혀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그저 개인사로 변명을 하셨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십시오. 둘째, 권력 유지용 일방적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십시오. 셋째,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